오늘은 대구 지역에 있는 캠캐롤의 헬스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Hours of Operation 영업시간인데 실제 교육을 이수하면 이 시설을 24시간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이 캠캐롤 짐의 프리웨이트 존인데 다른 헬스장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그렇게 넓거나 어떤 기구가 새 것이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구석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랑 덤벨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카디오 엘리라고 유산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고 여기는 농구장입니다. 이 특히 카디오 엘리 이 부분이 다른 헬스장들에 비해서 넓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리웨이 존 안에 이렇게 작은 방 안에 디클라인 머신과 체스프레스 머신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하마터면 놓치고 발견을 못할 뻔 했습니다. 2층 구경을 마무리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층을 내려와 보니 1층의 복도의 제일 끝쪽에 이런 작은 공간에 또 다른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랙이 하나 있고 이 왼쪽에 두 개의 파워 랙이 있는데 이 작은 공간인 것 치고는 되게 헬스장을 전세를 놓고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고 이렇게 또 데드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운동을 집중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샌드백이 이렇게 다섯 개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복싱이라든지 킥복싱을 수련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이 헬스장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캠캐롤 짐의 총평을 하자면 다른 미군 부대랑 비교를 했을 때 별 5개가 만점이라면 한 3.5점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헬스장 분위기가 되게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캠캐롤의 스타벅스도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다른 부대 스타벅스에 비해서는 규모가 되게 작은 편이었지만 이 역시도 되게 한산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우한폐렴 항상 조심하시고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